그 학비 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학비를 좀 덜어볼까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서 쳐 지나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학교 총장님한테 이메일 보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총장한테 거의 이메일 보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같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고 학교 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과가 있고 이과 위에 이제 학장이 있죠. 학장 있고 그 위에 이제 총장이 있는 건데 뭐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학장은 딘이라고 있죠. 딘 같은 경우는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이 보죠. 근데 총장님 같은 경우에 뭐 졸업식 때한 번? 그때 저는 졸업식 때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사실 어드미션 하버드 건축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사실 이제 좀 얘기하면 복잡한데 근데 문제는 돈. 돈이 문제잖아요. 왜냐면 한 기본적으로 뭐한 5만 불, 뭐 6만 불뭐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8천만 원, 1억 그렇게 대충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딨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서 한 학기만 하고 뭐 건강상의 이유든 뭐든 휴학을 하고 일단 돌아오더라도 일단 한 학기만 하자. 일단 제 원래 플랜이 그거였었어요. 뭐 나중에 제가 돈 모은 거좀더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여기저기 이제 십실반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다 연락해가지고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뭐 결혼 빨리 한 친구들은 뭐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몰래 막 꿈쳐둔 비상금 이렇게 털어서 주는 애들도 있었고 제 친구를 통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각각 한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이렇게 빌려주시기도 했고 뭐 아는 분들이 막 몇백만 원씩 하여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막 가지고 물론 이제 가족들한테도 좀 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학비를 내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근데 사실 뭐 저같이 뭐 30살 훌쩍 넘어서 유학 간 사람들은 뭐 많진 않지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솔직히 뭐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도 해봤고 그리고 그 잡은 기회가 사실 쉽지 않은 기회니까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그러니까 뭐 일단은 학교 끝나면 뭐 집에 가서 당연히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친구들 많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뭐 맥주도 마시러 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동생들이어서 제가 가면 조금 분위기도 좀 이렇게 깨는 듯한 그런 느낌? 아저씨니까 뭐 그런 기분도 좀 들고 해서 그냥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하루 호흡으로 제가 한 1년으로 했거든요. 하루 호흡으로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뭐 학교 집 학교 집 작업 학교 집 학교 집 작업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공부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스턴 겨울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워요. 엄청 춥고 그다음에 눈이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문이 안 열려요. 딱 보면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고 밖에 나오면은 그 눈들을 이렇게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차도 인도 사람 다닐 곳, 차 다닐 곳만 놔둬놔서 다 이렇게 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 게임 그 팩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근데 저는 그 한겨울 다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거의 뭐 다, 뭐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들, 뭐 집안이 정말 돈이 많아서 서포트를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학생들 다들 뭐 힘들게 하죠. 생활비 조금 집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라면 먹고 모아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고기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 프리푸드라 그래서 막 매일 오면 거 가서 좀 주워오고 거의 뭐다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이제 보스턴이 또 워낙 겨울에 건조해요. 건조해서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안 추우니까 난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난로도 별로 없고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 동부는 워낙 추우니까 그냥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요.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거의 뭐좀 이렇게 따뜻하죠. 그 대신에 굉장히 건조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원래 한 학기만 하고 이제 휴학을 딱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좀돈좀 받고 해가지고.
어쨌든 1년은 이제 잘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시작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잠을 계속 못 자고 그리고 막 제대로 된 이제 영양 섭취를 못 하고 어느 날 딱 이렇게 침대에 딱 이렇게 누웠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누우면은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결국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흉이라고 이렇게 그 저처럼 마른 사람들 말랐는데 계속 앉아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피시거나 좀 과격한 운동을 하실 경우에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폐에 이제 구멍이 좀 나서 거기에서 이제 공기가 차는 그런 건데 제가 그게 걸렸던 거예요. 학교 얼지언 케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미국이 보험 부분이 이제 워낙 비싸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 보험이 있어서 학교 얼지언 케어에 갔죠. 가니까 얘네들이 저를 이제 진단한다고 제가 봤을 때 인턴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를 올리고 이렇게 재죠. 뭐 소리 내라 그러고 기침해 보라고 그러고 소리 낼 때마다 계속 헛기침을 하니까 이분이 이걸 댈 때마다 귀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막 계속 얘기할 때마다 기침나면은 얘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재미없나? 기흉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쪽 그 예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제가 거기도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워러타운인가 그쪽에서 이제 붙잡혔거든요. 거기 가는 길에 보면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저희 협약 맺어진 병원이.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당장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과제할 것도 거의 막판에 쌓여 있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빨리 고쳐달라 하니까 이제 시술을 받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관을 삽입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걸 딱 하니까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팔이 올라가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을 건드려서. 그래서 일단은 집에 가야 하니까 그 한 겨울에 자전거를 탔죠. 그리고 팔을 안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죠. 천천히. 그리고 또 제가 살던 곳이 그 하이랜드라고 그 이름이 그 나타내듯이 굉장히 높은 보스턴에서 높은 지역이에요. 자전거 끌고 가고 뭐 아까 말씀드린 요 눈산 언덕 그것도 지나서 가고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또 어떻게 먹냐면은 밥 먹기 전에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팔이 이게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팔을 올려서 싱크대 딱 놔두고 딱 잡고 이렇게 닦고 다시 잡고 내리고 거의 뭐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그 학비 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학비를 좀 덜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서 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